날이 좋아. 가을이다. 배가 확 고파지는. 네.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자, 여러분. 이번 주 특집은 네. 여러분들의 인생 맛집입니다. 오! 자타공인 미식가. 대식가이신 여러분들의 찐 인생 맛집을 소개해 주면 되는데요. 오. 여러분이 꼽은 최고의 인생 맛집을 찾아가 직접 섭외까지 하셔서 톱업즈 인생 맛집 3위를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인생 맛집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인생 맛집 톱업! 출발! 온다, 온다, 온다. 메인 온다, 메인 자, 온다. 예, 아이고, 가보자. 아이고. 아니, 얘가. 얘는 어디서 갖고 오시는 거예요? 영평도. 알이 꽉꽉 찼네. 아니, 근데 이 계절에 어떻게 알배기가 이렇게. 살아있는 활개를, 4, 5월달에 알배기를 급냉해가지고 그거를 1년치를 보관을 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먹어야 제일 맛있을까요? 이게 이 좋은 게를 김가루, 참기름 너무 맛이 없어요. 본인의 맛을 즐겨야 돼. 맞아요. 소고기 좋은 거 뭐 쌈싸먹고 안 하잖아. 밥이랑 그냥 이거 그냥 그 그냥 제일 짜서. 좋아. 그냥 밥에다가 짜서. 어, 그렇지. 그다음에 이건 양념게장. 내가 이거 양념게장. 우와, 양념게장 있어. 이거 내가 국제대회 나와 대상 받은 거. 가자. 야, 이거 진짜 다 알배기니까 이거 뭘 먹어야 되나, 이거. 야, 이건 뭐다. 알 제일 많은 거 가자. 간장게장 미리 좀 추가시켜야겠죠? 간장. 아니, 입에도 안 넣고? 선생님, 간장게장 3마리 추가하세요. 갑시다. 가자. 갑니다. 예. 아유, 이거. 아유, 이거 어떡하냐, 이거. 달다, 달아. 달아. 탕 무르고 먹어 필요 없어요. 밥 위에 바로 올렸어. 와. 아유. 너무 맛있으니까 그냥 웃음밖에 안 나는데. 뿌듯하다, 뿌듯해. 아니. 고기 잘 먹네. 개 수율이 너무 좋아. 그리고 살이 달다, 달아. 아유. 와. 이거 다리 하나하나에 다 살이 꽉꽉 차있네. 엉덩이 꼬우처럼 꼴통 들고 있듯이. 아, 솔직히 간장게장 매니아잖아요, 수기 언니가. 어때요? 너무 맛있어. 나 좋아해. 짠맛 하나도 없고. 진짜 그 약간 그 게 안에 있는 그 단맛이 싹 나오는데? 간장게장 어떻게 만들어요? 국간장, 진간장 제가 넣는 일대일대 썼고 그다음에 과일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과일? 그러니까 단맛을 과일로. 배, 사과. 배, 사과. 그리고 뭐 야채들. 이거 간장에만 밥 비벼 먹어도 괜찮겠는데? 와. 아, 나도 한번. 이건 안 되겠다. 짜야겠다. 이걸 한번 짜야 돼. 와, 근데 수율이 진짜 좋다. 이게 무슨 홈쇼핑이지? 어우, 야, 이거 좀 봐라. 진짜. 다들 되게 구실거리면서 먹는 거야? 오. 우와. 우와, 육전에 하나 굉장히 올렸어. 우와, 진짜 맛있다. 와, 이거. 대장. 얘를 여기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잖아. 야, 이거 진짜 육조에. 야, 호사다, 호사. 야. 약간 성게 같기도 해, 성게. 아, 성게 먹어봐. 먹어야지. 양념. 오, 얘는 왜 이렇게 부드럽지? 아, 부드럽다. 와, 색감은 빠졌는데 안 매워. 매콤해요, 살짝. 안 짜? 안 짜. 절대 안 짜.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당당할 정도로 맛있다. 맛있죠? 야, 이걸 무슨 점수를 매기냐, 이거 지금 정신이 나갔는데. 정말 너무 맛있네요. 정말 맥락 없이 막 달고 막 자극적인 게 아니고 약간 매콤한
하면서 안 짜고. 와. 와, 진짜 맛있다. 와. 저 밥 하나만 더 주세요. 네. 저 세 개 때야. 근데 진짜 맛있게 맵다요. 감사합니다. 어, 여기다 흰밥에 올려서 여기에 김치 하나. 야, 이거 무는 왜 이렇게 맛있냐? 대충 맞아. 아니, 이렇게 말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 야, 말은 좀 나중에 하고 일단 먹어. 아, 이 집 정신 못 차려. 너무 맛있어. 아, 밥말이에다가 아, 대박! 야, 아, 맞아, 맞아. 이거 그거야, 맞아, 맞아. 야. 그냥 이렇게만 먹어도 돼. 와, 어때요? 야, 그리고 아침에 너무 잘 어울린다. 아침. 더부룩하지 않고. 건강해. 정말 행복한 삶이야. 어, 나왔다. 일단 어, 그 탕 하나씩 가져가시고. 아, 그래요? 그래도 되죠? 자. 와. 뭐가 안 끝난 거야, 우리가? 탕 나오잖아, 지금. 탕 나오고. 김치 진짜 맛있다. 김치. 이것도 대박이에요. 다른 거 많이 넣으면 맛이 없어. 잡단 맛이 없고 그냥 아, 무, 진짜. 된장. 와. 와. 국물 진짜 끝내준다. 끝판왕이다. 아우. 아우, 국물 이거 어떡하냐. 아니 근데 이 맛이 어떻게 나오지? 너무 시원한데? 내가 약간 뭐 된장이 좀 다른 건가 봐. 국물이 진짜. 아, 그래서 이 국물이 그냥 한 입 먹었을 때 이 꽃게에 그냥 영양이 다 들어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농축에 같아요. 육수를 어, 완전 오랫동안 끓이니까. 밥 하나만 밥. 넣어주시면. 밥. 와, 달아, 달아. 아, 너무 행복하다. 고기 좀 좀 먹어. 밥이 짜오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진짜 아무것도 안 먹어. 아, 최고지, 최고. 근데 간장게장 진짜 밥도둑이야. 그러니까 밥이 저렇게 많지. 밥도둑. 아. 아, 요게 제일 맛있어. 그냥 넌 밥에 김이 뭐라 나. 침착해. 아, 이 반찬들도 하나하나 다 맛있네, 이게. 그러니까. 맛있다. 어, 장사할 거 없겠어. 밥 한 공기만 더 드세요. 밥 한 공기 더? 다섯 개 아니야? 너 여섯 개 아니야? 어머나. 첫 끼에 5공은 너무 심해. 야, 나 저녁에도 있어, 내 맛집. Don't worry. 특별히 걱정은 안 하는데 그래도 아하. 아침 아, 10시 26분에 오공을 밥을 1끼 조금밖에 안 줘요.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네, 조절해 주고 계세요. 아, 젓가락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식사 맛있죠? 아, 너무 맛있어. 식사 진짜 맛있어.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고. 식사 맛있다, 이거 당건져. 그래, 이 김치도 완전 명품이야. 김치가. 아니, 나래가 또. 어휴, 우리 지연이 바뀌었네. 어머, 우리 어비 오빠가 달라졌어. 아유, 지엽이 어머, 나물 먹는 거 봐. 나 이제 돼지 우연달이야, 우연달. 어머. 꽃게 고농축. 안 나온다면 짓는 게 있잖아요. 진짜로. 어, 너무 진해. 게장 벌써 다 날렸어? 다 날렸어. 응. 와. 제가 무명 때 돈이 생기면은 양갈비를 먹고 돈이 없으면 양꼬치를 먹던 집이야. 아.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제가 이 집 맞은편에 살았어요. 아.
가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냥 바로 앞? 바로 앞이에요. 아, 진짜요? 그래서 내가 창문 열었나, 내가 뭐 문 열었나 안 열었나 보고 보일 정도로? 그래서 술이 만약에 또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편의점 가기가 뭐니까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저 맥주 5병 가져가요. 그래서 집으로 아, 가져가고. 그 정도의 의미구나. 네. 너무 웃기다. 아 일단은 뭐 제가 좀 시켜서 괜찮습니까? 제가 돈 있잖아요. 에? 돈 있잖아. 아 있지. 그럼 양갈비로 가야지. 고급 양갈비 가셔야 돼요. 아 고급. 제가 돈 없을 때 양꼬치 저거를 먹었고. 어. 아. 돈이 좀 있으면은 고급 양갈비를 먹었지요. 아. 자, 건배 한번 가시죠. 예. 아이고, 아이고 제 인생 맛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찍어야 돼? 찍어야 돼, 찍어야 돼요. 고급 맛다. 야, 왜 냄새가 안 나? 고급이야. 냄새가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그 육즙이랑 부드러운 게 너무 좋잖아. 어머, 야들야들! 주셔야 돼요. 맛있다. 아, 이 집이 장난이네. 와, 박나래 성공했다. 양갈비 이렇게 많이 싸우는 거. 맛있어, 맛있어. 한입 딱 무는 순간 첫님이 육즙이 와 그리고 이게 나와요. 씹을 때 옆에 줄줄줄줄 떨어져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나 먹고 입가심으로 야 너무 금방 먹겠는데? 끝내버렸다 그래 이거 또 가도 되지 않아요? 가도 될 것 같지? 네 주엽이는 약간 장인정신으로 구워 응? 극찬이네 극찬 피자가 알려준 대로 이렇게 싹 해서 이렇게 한 번이구나 먹기가 편하더라고 어머 세상에 아이고 파이팅 잘 되다 파이팅 파이팅 잘 되다 와 그럼 꼬치파 야구도 맛있어. 이 집은 소주만은 다 맛있어.
맛있다. 돈을 벌어도 꽃이네. 맞아. 돈을 벌어도 꽃인 것 같은데? 맛있네, 꽃이. 맞아. 맛있네. 맛있어. 맞아, 이거야. 아, 언제부터 양갈이 먹었다고. 에이, 그래. 양꼬치가 맞아. 아, 너무 맛있어. 아니, 그냥 동네 맛집이 아니라 잘하네. 양김이 진짜 잘하죠. 너무 좋아. 삼겹살 나왔습니다. 어우, 이쁘다. 어우. 이쁘다. 이거 완전 맛있겠다. 이게 훨씬 더 기름 부위가 많네. 삼겹이라 가지고. 아, 양삼겹 나도 안 먹었는데. 아, 맛있다. 맛있다. 우와. 진짜 고소하다. 고소해. 어우, 맛있네. 달라, 또? 삼겹은 달라? 완전 달라요. 그거하면서 씹는 맛도 좀 있고. 쫄깃쫄깃해. 아, 안 되겠다. 못 기다리겠다. 고소하죠? 어머,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그러니까 고소하죠, 그냥. 아, 땡땡볼, 땡땡볼. 쫄깃쫄깃 돼. 이야, 씹는 맛이 일품이다. 진짜 잘 나왔다. 아유. 아, 잘 먹었다. 아유, 어머. 인생 맛집도 재밌네. 아, 맛있다. 맛있고 너무 그냥 얘기 듣는 게 재미다. 즐겨봐. 2채널.